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전국적으로 다채로운 불꽃놀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뉴욕시 메이시백화점은 4만 개의 폭죽을 준비하는 등 올해도 대규모 불꽃놀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기념 불꽃놀이를 꼽는다면 당연 메이시 백화점의 불꽃놀이입니다. 1958년 허드슨 강에서 처음 시작된 메이시 불꽃놀이는 1976년부터 맨하탄과 퀸즈 사이를 가르는 이스트 리버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7월 4일 오후 9시부터 4만 개의 폭죽이 약 1천 피트 높이의 뉴욕시 상공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맨하탄 23가에서 59가 사이 서쪽 강변이나 뉴저지 호보켄 위오큰 등이 메이시 불꽃놀이 관람의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늦어도 오후 5시 이전까지 미리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뉴저지